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주미애가 완전히 변절한 거는 사실이야. 완전히 변절을 하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떠먹여주냐고. 조중동이, 적폐 언론들이, 수박 유튜버들이, 조국 떠먹이던 댓글 부대들이 왜 떠먹여줘. 커뮤니티에다 난리가 났잖아. 목화라는 게 문익점이니까 이번에 또 김경수라는 목화씨를 또 심을 수도 있지. 근데 김경수가 먹힐 거라고 보니? 나는 이건 대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봐. 지금 문재인도 안 먹히는데 문재인 꼬봉, 문재인 파리하는 김경수가 먹힐 거라고 봐? 아니 홀씨다지. 시천지 댓글 부대들이 난 신나서 난리를 치겠지. 적폐 언론들이 김경수가 막 설치는 거 보도는 해주겠지만 안 먹힌다고. 김경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추미애가 3월 15일 날 터키로 출국을 해. 튀르키예로.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이거를 쌩까고 터키로 갔다고. 요게 완전히 추미애가 목줄을 검찰한테 잡히고 적폐 홍석현 회장님한테 완전 줄 서는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 아들이 탈영을 했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걸로 아들 조지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그냥 적폐 쪽에 줄 서자 이런 것 같아. 그러면 국회의장도 쉽게 될 수 있고 자기 정치판 꽃길이 다시 열리니까. 이재명 아들이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수차례 쌩까고 터키 가면은 인터폴까지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죽여버릴걸. 엄마가 국회의장 돼서 스무스하게 입국해서 다 풀어줄게. 적폐 오빠들하고 다 얘기 끝났어. 잠깐 갔다와 이런거 아닌가 싶어. 어디라고 갑자기 터키를 가니. 검찰 소환투보 수차례 있었는데. 추미애 아들 계속 물어뜯어야 돼. 추미애는 지금 할게 뭐가 있어. 법사위원장이 있더라. 당대표. 법사위원장은 정성호가 만약에 칼을 빼들면 정성호가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 카드 밀고 있고. 그리고 추미애가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냐? 이재명이 출마선언 확실하게 다시 당대표 하겠다. 맘만 먹으면 샷다 마우스지. 상대가 안 돼. 이재명 지지하려고 권리당원이 지금 280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깝게 되고 있는데 추미애는 설칠 수 있는 요직을 못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박찬도 원내대표는 이제 찍혔고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째려보고 있고 얘는 그렇게 멘탈이 강한 애도 아니고 그릇이 작은 애인데 그냥 어울리지 않게 원내대표라는 옷을 이재명 파리에서 쉽게 입었는데 박찬대도 설치기가 좀 힘들어. 너무 투명하게 보이니까. 추미애가 될 줄 알고 있었어. 100% 된다고 다들 믿고 있어서 문화일보에서 기사까지 내버리고. 자, 이재명 정성호가 수싸움에서 완전히 이긴 거지. 친문과 친명의 대결에서 매력도 없는 친명이 이재명 정성호의 천재적인 전략으로 완전 압승을 거둔 거야. 이거는 이제 김어준은 연전연패고 얘도 이제 좀 후달릴 거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조국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고 또 이재명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재명을 자기가 키웠다고 내 말 아주 잘 듣는 동생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당대표를 지가 키웠다는 얘기를 또 내 말 아주 잘 듣는 동생이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은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정성호도 40년 이상 형이고 친구인데 항상 당대표님이라고 존칭을 붙인데 내 말 아주 잘 듣는 동생이라고. 정성호는 자기보다 동생이지만 이재명이 동생이라고 어디 언론 나가서 언급한 적 한 번도 없어. 항상 존중한다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 되면 이재명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일관성이 없었던 사람이야 추미애는. 추미애가 왜 이렇게 팔짱질을 하냐. 어떤 남자가 무조건 팔짱을 껴. 요걸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만나는 정치인들마다 그냥 무조건 팔짱을 끼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성의 심리로 파악을 했을 때 처음 본 남자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이런 심리, 주변에 내 아는 여성분들이 팔짱을 막 끼는 심리, 연인 관계라면 꼬시고 싶은 거고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묻어가고 의지하겠다는 것도 있거든. 지금 정치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업적이 없어. 추미애의 정치판에서의 업적이 없다고. 이미지 정치, 쇼 정치, 개혁적인 척, 투쟁하는 척만 해왔지 개혁적인 업적은 이런 게 없어. 처음 정치판에 데뷔한 게 김대중 파리에서 정치판에 데뷔했어요. 그 다음에는 노무현 파리 하다가 노무현을 탄핵을 주도를 해. 그러다가 문재인 파리에서 당대표가 쉽게 됐다고. 그러고 나서 드루킹 건으로 민주당 대표할 때 문프 지키겠다고 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댓글 부대들이 평창올림픽 때 막 문재인 까고 문재인 까는 댓글들이 막 좋아요 눌러서 상단에 올라오고 이런 게 너무 명해서 이거 분명히 문재인 죽이려는 적폐다. 이래서 나이브하게 당대표할 때 수사 지시를 내렸더니 김경수가 나오는 거야. 친문 김경수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본의 아니게 문프 지킨다고 수사 지시 내렸건만 왜 친문 김경수가 나오나. 이러면서 문재인 친문 세력과 척을 지게 돼. 그때부터 대립각을 보이게 돼. 이거는 고도의 전략이 있었단 말이야. 친문 세력들이 노무현처럼 탄압받고 댓글 부대들 일베들이 공격하는 우리 문프 이러면서 민주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는데 네가 그거를 순진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걸 왜 수사를 하냐. 그래서 추미애는 원래 친문이고 친문이 키워줬으니까 당대표로 쉽게 하지 이재명처럼 가시밭길 걸은 게 아니고 쉽게 됐어.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준 당대표가 추미애였다고. 그러면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근데 드루킹 건으로 척을 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정치판에서 입지가 약화되고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그래 아예 반문으로 가자 그러면서 다시 정치적 입지를 다지자.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법무부 장관 그만뒀다고 하더니 또 문재인이 자기 잘랐다고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편 들면서 이낙연 막 까고 이러면서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들 개혁파들이 막 지지를 해주니까 그거 날로 먹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시 확보를 하고 총선에서 의석 차지하고 국회의장까지 되려고 으쌰으쌰하고 있었는데 이제 된 거야. 이재명 파리만 했지 이재명을 실제로 지켜준 건 없어. 뭘 그렇게 지켜줬니. 이재명 깜빵 가는 걸 지켜줬니.
그러니까 아들 건도 있어. 아들이 타령을 했는지 뭔지 몰라. 근데 뭔가 검찰의 캐비넷이 목줄이 잡혔길래 3월 15일 날 아들이 터키로 출국을 하지 검찰이 소환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내가 보는 판이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여러 근거들 바탕으로 좀 유추해 보는 건데 주미는 적폐 쪽에 줄을 섰어. 그래서 아들도 구하고 자기도 내각제견을 예전에 반대했던 거는 자기가 오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나도 박근혜처럼 대통령 한번 해야지 이러면서 내각제견을 반대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재명 파리에서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다시 구축했는데 이재명이 당내 인기를 보니까 자기가 이재명하고 1대1로 붙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해 보여. 전략을 또 바꾸지 않았나. 아 그냥 내각제견 세력에 줄 서서 이재명을 좀 조지고 자기가 내각제 시스템에서 총리나 하자 이렇게 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요. 추미애는 오락가락했어.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진짜 이재명 증명이라고 자처한다면 계속 변치 않고 가봐 쳐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락가락했다고.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불가능하다. 이재명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만 하려고 그런다.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기본소득 막 비판하다가 언젠 또 칭찬하다가 또 까다가 또 칭찬하다가 정치적인 철학 이념이 없는 사람이야. 항상 오락가락하니까. 그리고 자신은 항상 어디에 의지하고 이대서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는 게 이골이 나는 사람으로 보여져. 팔짱 정치 맞지. 의지를 한다는 얘기야. 계속 팔짱을 끼는 습관이 있다는 건. 김대중한테 의지해서 정치판에 대비해. 노무현 파리에서 의석 계속 유지하고 그러다가 노무현 필요 없어지니까 탄핵 주동자가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정치 권력 누리고 정치판에 다시 설치려고 삼보일배 한답시고. 근데 삼보일배를 하려면은 노무현한테 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김해 가서 하든가 노무현한테 하든가 봉하마을 가서 하든가 광주 가서 있다고. 광주. 광주에 노무현이 없는데 왜 노무현한테 사죄한답시고 광주 가서 하니? 광주가 정치 중심이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돌아서니까.